사랑하고 놀토가 사랑하는 그녀 태연 백살기. 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네, 준비. 자, 네, 준비. 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기 태연입니다. 영어 있어요? 오. TVN 놀기 N. 오야. 깔끔하네요. 이게 프로예요. 이거 진짜 대박.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세 가족 태연 씨와 오늘 함께하는데 컨셉이. 네. 승승장구인데요. 이 놀토 컨셉이 승승장구. 뭐 본인에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제가 2010년도에 2010년도에 10년 전 제가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 와 토크 토크쇼 아, 네. 김승욱 네 김승우 형이 했어 김승우 선배랑 같이 아가 그때 고정이었지 맞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놀토 아 진짜 10년 만에 마지막 고정이 승승장구 마지막 고정 네 뭐 어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는데 놀토 찐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지. 네, 또 100회도 같이 했고 그 팬심 반 이제 또 가족 반 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그때 진짜 찐팬인 게 여러분 기억나죠? 아침 녹화 끝나고 우리 저녁 녹화 끝난 다음에 회식할 때까지 맞아. 기다렸다가 회식 자리 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2차로 콩나물 회자고 집에도 왔어요. 맞네. 그때 얘기했지. 지나가는 사람이 태연이다. 야, 이 태연이 왜 콩나물 회자고 있는 거야? 맞아. 상암동에서 상암동에서 태연 씨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제 태연 씨가 사실 이제 술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술을 조금 드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거기 위해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매니저분이 추울까 봐 패딩을 덮어줬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패딩 주는 자리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태연 씨가 간 줄 알고 태연 씨 어디 갔는데 갔나 봐. 근데 갑자기 매니저분이 30분 뒤에 우리 태연이 진짜야 이게 진짜예요. 제가 패딩 무덤에 거짓말이 1도 없어. 탔겠다. 진짜. 자, 뭐 추억이 이렇게 많아요. 놀토 가족 많네요. 예. 자, 오늘 그 우리 태연 씨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면서 태연 씨의 승승장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타이존 두 절친 여러분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민 카이! 죄송합니다. 안 들리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진짜 아예 태민 씨는 오늘 뭐 오자마자 살짝 좀 보여주지만 좀 크게 홍보할 게 있다고. 아, 네. 제가... 많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뒤는 더 이상의 시간 안 드리거든요. 아깝다. 예. 네. 마음껏.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정규 또 액트 2라는 앨범으로 나왔어요. 이제 에필로그, 액트 1, 액트 2 이렇게 뭔가 서사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인 이제 액트 2가 나왔는데 공명은 이대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배워오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역대급 뭐랄까 퍼포먼스 그런 이제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대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본인 홍보할 건 싹 다 외우고 왔어요. 네. 네. 최고입니다. 예. 그럼 해줘야지. 둘 다 오늘 놀토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요. 네. 먼저 태민 씨 첫 출연 당시 모르면 무조건 키만 따라가겠다 해서 줄임말 모키다가 유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모르면 무조건 키만 따라가라. 네. 오늘 여기에 좀 목표를 하나 더 추가했다. 네, 오늘 모키다에 이어서 무템따. 근데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태민만 따라와. 사실 카이가 뭔가 저처럼 네. 잘 못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키 형을 따라하면 제가 키 형을 따라가는 저를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아, 키구나. 이렇게 내리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같이 앉은 거죠. 아, 쭈루루. 그럼 네. 넉살, 넉살도 의상이 좀 비슷한데 넉살까지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네. 저의. 아니, 카이 씨. 넉살, 서열이, 서열 정리가 되는 거죠. 서열 정리. 저부터 허락을 받고.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따라오세요. 묻어갈게요. 네, 따라오세요. 따라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넉살님까지. 그쵸, 네. 이렇게 이어져서. 네. 자. 와우. 잘생겼다. 이렇게 생기고 싶다. 며칠만, 며칠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네, 며칠만이라도. 네. 태민이는 쪽갈비 득템. 카이는 원샷 득템. 으쨍. 으쨍. 지금입니다. 어디? 자, 저희는 뭐 랩으로 승부 안 합니다. 오! 예, 네, 태민 씨. 네. 멜로디예요. 오!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근데 안 적고 뭐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야, 특이하네. 안 적고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안 적고 인터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태연 씨 미친 듯이 적고 있는데. 전 제가 벤 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네, 저요. 헤이, 헤이, 헤이. 트렌드, 트렌드. 헤이, 헤이. 와, 양심상 저주에 들 수가 없다, 나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에이, 봉투, 봉투.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강의 수사 중에는 본인이 쓴 거죠? 아, 네. 2라운드에 강하게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태연이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어, 이 정도면 많이 썼나? 어, 아닌가? 어, 그러다가 파내고 보니까 어, 많이 썼구나. 그러고 또 나대고 보니까 아닌가? 막 계속 혼란스러워. 기준점을 못 잡고 있는 거. 아, 기준점을 보자. 이럴 때는 한번 오픈을 시원하게 한번 해봐야 돼. 긴장돼요. 자. 태연 양의 파스로 오픈. 우정 첫파스 기대돼. 자, 오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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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썼다. 좋습니다. 별이 머머, 심장을 머머머머 나 홀려버려 우우. 오! 오! 이 느낌으로. 어, 멜로디 작곡까지. 뭐 안 썼는데 잘 살린다. 멜로디 작곡까지. 네, 느낌이 중요해. 어, 느낌이 필이 중요하죠. 자, 이제 놀토 응원단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카타의 주인공, 넉살 카이만 따라가. 어, 너카타의 주인공. 제발. 넉살의 바스바스, 오픈! 오! 발신? 발신? 아, 근데 이게 오. 제가 쓴 거로 그냥 갖다 쓴 건데 아닐 거예요. 근데 좋아요. 이상한 끌림으로 시작해. 이상한 끌림에. 오로 끝났어요. 잘하는데요? 세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잘하는데요? 어, 잘해요. 오. 아니, 카이님이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딱 나오면 오! 야, 약간 요즘 맞아, 리액션. 맞아, 맞아.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아, 근데 많이 썼어요? 보시면 자, 깜짝 놀랍니다. 카이. 이유가 나옵니다. 오픈! 아, 왜냐하면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 다들 저보다 많이 썼어요. 너도 좀 해. 와, 우 하란 말이야. 와, 방송 나가야지. 아, 요즘 리액션, 요즘 리액션. 네. 계속해서 무키타의 주인공. 네. 자, 오픈. 야, 저는 좀 썼습니다. 많이 썼다. 나 이렇게 떨리는지, 떨리는지, 내 심장이 왜 자꾸 뛰는지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확실한 건 떨리는지랑 심장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요 완성을 과연 우리 응원단 리더죠. 네. 오픈. 아쉽네. 심장에 너의 아쉽다. 홀려버린 지금 한혜 씨가 좀 아쉽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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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고정 다시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 고정 다시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 자, 이들끼리 싸우네. 감사히 생각해. 감사히 생각해.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도 아쉽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아니, 우리 태연 씨 오늘 첫날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진정하시고 태연 씨의 바스를 한번 오픈합니다. 태연 씨 바스 오픈! 녀석 샷. 참 잘했네. 아, 여기는 이제 아직 쓰지를 지금 아는 상황이고. 네, 글씨가 괜찮네요. 글씨 좋다. 단독성이 훨씬 나아요. 약간 태연 누나가 적응도 할 겸
혁이가 괜찮을 것 같아. 카이가 결정. 아무것도 말로만 계속. 예스 나와서 결정. 정치를 굉장히. 혼에 쏙 빼놨네. 혼에 쏙. 지휘자. 뭐 놀토의 지휘자예요. 근데 지휘자. 왠지 약간 뭐 이렇게 말을 자꾸만 듣게 되네. 그렇죠.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분하고. 다시 듣기. 드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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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오케이 들었다 들었다. 자 태민 적으세요. 오. 어 카이 적으세요. 자 자기 역할 해주셔야 오케이. 됩니다. 태민 오픈. 네. 뭘 들었나요? 홀려버린 눈. 오. 이건 확실해요. 눈. 홀려버린 눈. 자 그렇다면 카이 잘한다 잘한다 네. 눈 드는 사람 눈 신동엽 씨 두 번이 못 들었어 와 자 한 번 더 듣는데요 태민 카이 씨 아, 네. 이제 온 거예요 아, 여기서 잡은 분이 영웅입니다 진짜로 네. 더 먹겠습니다 오케이 드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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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어렵다 맞다. 진짜 울림 울림 맞네? 아. 울림 울림 울림이었어 봐봐 봐봐 미안하다 울림이다 울림 맞잖아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떨리는 끌리는 눈빛 어? 아니야 끌리면 떨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떨리는 끌리는 아니야 근데 사실만 끌림에 떨리는 눈빛 나 70%대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다 끌림이라고 하길라 그런가 보다 했어 떨리는 끌리는 떨림에 끌리는 눈빛 끌리는 떨리는 아니야? 근데 말은 태현 씨 말이 좀 더 사실은 맞아. 끌리면 근데 눈빛이 떨린다고 하지 눈빛에 끌린 아 말이 더 뭐 나쁘지 않아요. 되기는 되고 예, 어 다 됩니다. 한글이 참 대단해요. 네, 한글이 대단해. 아까도 다 말은 되죠. 자, 그럼 마지막 줄 정하고 2차 도전 가자. 너의 다 흘려버린 눈은 말이 돼요? 응? 너의 다 흘려버린 궁금한 게 뒤에 눈은 확실해요? 뒤에 눈? 그게 없으면 너에게 다 올려버린 이러면은 글자도 맞고 아니, 뒤에 하나가 있어도 글자가 아직 지기적으로 오르라 잠깐만 잠깐만 키가 뭐 하나 잠깐만요 우리가 홀려버리다 우리 홀렸다고 할 때 너에게 홀렸다고 안 하고 너한테 뭐에 홀렸다 뭐에 홀렸다 뭐에 홀렸다고 하잖아 뭐에 홀렸다 뭐에 다 홀려버린 어 그러니까 귀신에 홀렸다 예 뭐에 뭐에 다 홀려버린 눈인 거야 나 뭐에 나 홀려버린 눈 내 눈 얘기하네 뭐에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카이 아니에요 어 이렇게 잠깐 내리 따라가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카이가 나옵니다 저 끊어내겠습니다 여기서 카이 튀어나옵니다 독자는 저 끊어내겠습니다 아까부터 꼬리 자르기 나와요 마이크 막기만 해 마이크 빼버린다 아 근데 제 판단에는 그게 뭐에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지금 못됨다 쪽에서 지금 카이가 나와요 눈도 아닐 수도 있어 눈은 없다 이거지 네 그래서 아니면 이건 거죠 어 왜 뭔데 뭔데 왔다 자 카이 씨 막아야 돼요 왔어. 왔어. 키 왔나? 왔어. 들어왔어. 지금 깔리네요. 지금 눈이 깔려. 아니라 뭐에 나 홀려버린 듯 아니야?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아니야? 듯. 홀려버린 듯. 아, 듯 좋다. 듯 좋다. 아, 이거다. 진짜.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건 야, 자 빨리 따라가세요. 조금 달라요, 조금. 카이 씨, 네. 나 이제 헷갈려요. 너에게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뭐에 다 홀려버린 듯. 이제야 좀 개운하다. 이러면 정답이야. 뭐에 나. 개운하면 정답이야. 나 홀려버린 듯. 어, 피오 잘해. 어, 잘했지. 피오 씨, 홀려버리는. 아, 완전히 잘했어. 막 그냥 다 맞춰버리네. 아니 뭐에? 왜냐면요, 이상한 떨림에 끌리는 눈빛이 아니라 뭐에 홀려버렸으니까 내가 이상한 거에 끌리는 거야. 그쵸. 그렇죠. 아, 그게 말이 되잖아요. 진짜 싫은데 맞다. 인정해라. 싫은데 맞다. 이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오케이. 2차 가자. 자, 갑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 아,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뭐에 나 맞아요, 혹시? 다? 아니면 진짜 반전을 뭐해 아니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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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나 뭐해? 나 홀려버린 듯. 나 홀려버린 듯. 뭐해? 나 홀려버린 듯. 네, 진짜로. 맞는 거 같은데? 여러분. 오, 아, 깜짝이야. 어, 뭐야? 오,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대단하다, 진짜. 다 하잖아요, 지금. 대단한 놈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요즘 기술을 배워야 있어? 돼 이렇게. 너무 웃겨. 찍소 같은 찍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야,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 아유 진짜 너무 웃겨. 아니 이렇게 아유, 좋은 세상이야. 내 원샷은 내가 한다. 대단한데? 아, 내가 만든 걸 그만이야. 걸스의 링마베 플러 주세요. 이상한 끌림에 떨리는 눈빛 심장에 닿을 듯 짜릿한 울림 뭐해 나 홀려버린 듯 오오오오 그래. 되는 것 같기도 하네. 어 괜찮은데 정답이다. 자 과연 밥을 먹여줄 것인가. 걸스의 링마벨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 결과는 야 제발 더 틀리면 안 돼 냄새만 제발 실패! 해리의 정말! 키의 비명 소리와 함께! 해리의 저주! 실패! 얘네가 안정적인 아니, 1대1 맨투맨이니까. 인정! 타임! 타임! 원 모어 타임! 키싱 유! 아까 뭐라고 하셨지? 만약에! 만약에! 정답! 아, 만약에 나 알았는데. 얘기 좀 해주지 좀. 뭘? 아 얘기 좀 해주지 나 이거. 오. 오 여기서 그만. 이거 아무 뭐였지 이거? 나. 아. 자 스텝 한번 보여줘 스텝 반 맞춰 갑니다. 반 맞춰 Let's go. 오. 오. 정답이 연결됩니다. 아, 김동현 씨 키싱 미가 아닙니다. 난 떡볶이를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아무 식성하고도 세훈이 형이랑 안 맞아요. 저희는 떡볶이에 떡을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거? 볶기만 먹는다고 볶기만? 떡 빼고 볶기를 먹어? 와. 아, 그럼 볶기를 먹네? 떡볶이 떡을 안 먹는데 볶기야 볶기. 떡볶이에서 떡을 안 먹어. 그렇지 볶기만 먹는 거지. 저는 양배추랑 어묵 위주. 아, 아, 여기는 메추리알. 아. 아까 태연 씨도 또 다른 말씀하셨고 누나 뭐 좋아한다고 했지? 저기 같이 옆에 있는 샐러드. 아 이거. 뭐 주말 농장 하시나 봐. 메추리가 알 낳고 괜찮아요. 올해까지는 말로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함께할 주인공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인 아이돌 에스파 나와주세요. AI다 뭐 있어? 신곡? 뭐 있어? 신곡이야. 진짜 닮았다, 탱구라. 난 닮았어? 우리 집 닮았대. 드디어 에스파와 신동엽 씨가 만났습니다. 아~ 야~ 되게 춤을 자칭 원조 신동엽 씨가 진짜 원조 에스파가 아~ 만났다. 원조라고. 아 에스파가 내 춤을 드디어 내 춤 따라한 애들 알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카리나가 볼 때 어때요? 이 춤이 약간 좀 오마주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진짜 의미부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동엽 선배님 이름 가운데 딱 디귿이 있잖아요. 네. 신송엽일 수도 있고 막 옹엽일 수도 있고 동엽 선배님 디귿? 네. 동엽의 딱 저희랑 옹엽이 카리나 이게 카리나
하나를 놀토로 이끌 운명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 바로 어키! 어? 북극동님. 어? 아, 북극동님. 왜? 아, 제가 원래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곰돌이 같고 말랑말랑. 그래. 공박 때. 지금 실제로 거. 보니까 어때? 북극동 실제로 보니까. 아니, 실물이 더 귀여우세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다. 진짜 부끄러워. 그러면 자리를 좀 옆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옆에 앉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 계시면 이렇게도 보여가지고. 은근히 난 괴로워. 윈터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전설 속으로만 마주하던 신비의 존재를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린다고. 전설이요? 희석배님입니다. 어? 희석배님. 오늘 비생일이네. 생일이야. 전설까지 됐어? 전설? 전설은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저는 이 친구들 보려고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어? 정말? 태연은 기다리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요? 태연 선배님이 이제 저희 넥스트 레벨 처음에 나왔을 때 네네. 톡을 찍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챌린지로? 네, 챌린지로 또 회사에서 기다려주셔가지고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담되게 선배가 먼저 그냥 아니, 그걸 과연 에스파를 위해서 찍었을까? 아우, 쟤는 발상이 변태 같아. 발상이 변태야. 나도 하고 싶었거든. 정상은 아니야. 총 내려놓고 해, 총 내려놓고. 자, 대세 아이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전용 빅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 멤버라는 얘기를 제가 그 매니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작은 소리만 내도 되게 놀라고 되게 반응이 큰 타입이고 네.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스타일이구나. 아, 무덤덤한 스타일이고. 입맛은요, 입맛? 입맛도 한식파예요. 밥 좋아하고. 식사. 저는 무조건 디저트파. 약간 그 신동엽 씨와 김동현 씨 느낌. 예, 예. 단 거 좋아하고, 그쵸? 먹어둘려, 먹어둘려! 먹어둘려, 먹어둘려! 잘 놀래. 진짜 잘 놀래. 되게 잘 놀래. 요즘 아이돌들은 딱 비치면 막 예쁜 표정 계속 짓는데? 카리스마 표정도 막 짓고 이러는데. 잠깐만, 제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잠시만요. 아니 나왔어. 아니 나왔어. 보통은 이제 아이돌분들 나왔을 때는 원샷 나오면 막 표정도 하고 뮤직비디오 표정도 하고 막 하는데 노 그냥 노려. 저희가 부셔버려.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완전 처리죠. 네, 난리 났어요. 친구들 와봐요. 자기 이런 거 좋아하나? 와! 없어서 못 먹죠. 자, 없어서 못 먹는데. 아니 근데 케이크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아직 괜찮나? 괜찮아요. 크랩케이크에서 크랩케이크. 대신 카리나는 지금 입맛을 쪽쪽 따시면 좋아. 진짜 완전 사랑해요. 네. 완전 사랑해요. 진짜 둘이 안 맞네. 오늘 함께할 노래는 트와일라이트 존입니다. 잡았다. SES는 트와일라이트 존, 대전 아저씨는 댄스 지존 으흑지아. 여보세요? 됐습니다. 유영진 이사님 노래예요, 이거.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에스파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이거는 에스파의 음악을 전체 프로듀싱 하시는 분이 아버지. 유영진님. 맞춰야 한다. 이거 분명 함정이 있을 텐데. 오퍼! 괜찮아요. 아, 근데 수용할 수 너무 태연 언니께 맞는 것 같아요.
아, 땡땡 향기. 어. 그 예쁘고 어, 청초한 걸그룹이 부르기에는 단어가 어렵거든요. 꿈안에 가고 싶어 귀엽거든요. 형용할 수 이게. 저기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형용 이렇게? 형용할 수 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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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죠? 단영할 수 자, 윈터갑니다. 잘 썼어요. 잘 썼어. 내 꿈만은 널 가두고 싶어 운명 알 수 없었어 잡힌 너의 안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잘 썼다. 잘 들은다. 아니 두 분 다 잘하네. 근데 아 너를 이거는 좀 때렸는데 선배들이 아 이거 좀 안 때리고 좀 섭섭하네요. 예 다시 한번 좀 때려줄 수 있나요? 자 갑니다. 다정을 이제. 내 꿈 안에 널 가지고 싶어. 와 진짜 오토튠 같아. 아니 이것도 잘해. 그래 잘하네. 야 이것도 무슨 기계로 찍은 것처럼. 목소로. 어, 카리나 버전 가능합니까? 카리나 버전? 아, 그럼요 그럼요. 또 본인이 스스로 놀래면 안 돼요 또. 아, 네. 왜 쳤다고.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치다가 본인이 놀래면. 어 이거 뭐야 뭐. 스스로. 연습. 갑니다. 네. 내 꿈만은 널. 오. 놀랐어. 보이는. 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이거. 원샷 과연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오. 어머나. 어? 아.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말고. 빙자를 꺾어. 그러셨어. 자, 요 간식 함께 할 게임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퀴 함께 합니다. 예. 다음 가사를 읽어 드립니다. 플레이. 다이아 먼저 가. 어기야 디어라차 어기야 디야 되찾을 거야 오오 잠시야 아파도 결국엔 웃으리 난 그녀를 지켜라 날 잊지 못하게 내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련다 거리를 좁혀라 내 손에 잡게 내님을 찾아서 내 전부를 걸련다 카리나는 아는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선택을 하는 거야 노래를 힌트 카리나 힌트 옛날로 어? 달려 뛰어요 뛰어 어 뛸려 달리는 누가 쫓아와요 런 어 뛰어 이게 없죠 아 넉살 넉살 인피니트 추격자 정답입니다 자 올려봐 가보세요 추격자 갑니다 가자 넉살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아 쉽다 쉽다 근데 카리나는 이 노래 지금 노래 나오니까 딱 그 춤을 따라 추던데 왜? 아 근데 좀 더 기깔나게 추고 싶어가지고 아, 기깔나게 추고 싶어가지고 아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제 네. 제일 기깔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춤부분은 또 다음 가난키 플레이 오 마이 캔디처럼 스위트한 네 입술 KISSING K-I-S-S? 마이 마이 아, 이건 너를 위한 럴러바이 나 K-I-S-S-I-N-G 다 나왔다 다 나왔어 키스 미 베이비 굿나잇 키스, 미... 키스. 어? 넌 너무 달콤해 이름 얘기해야 돼 잘자요 이름. 우리 애기 카리나 스톱 정효성 선배님 굿나잇 키스 맞았다 뭐라고? 아, 정답입니다 주세요. 가자.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이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어? 자꾸만 널 유혹하듯 페이시 님의 색안경 맞지? 컬러글라스 네 컬러글라스 컬러글라스 아, 컬러글라스 색안경 네 유리 아니야? 컬러글라스 글래스 정답이야 같이 가자 내 모습이 이뻐 보일지도 글래스 같이 가자 글래스 그만 안무 알아? 자 오늘 함께 할 분들은 브로드웨이 올림포스에서 신 두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뮤지컬 하드스톤! 자 비주얼과 음색 모두 청량미 가득한 인간 탄산 액션 치우며! 네 안녕하세요. 하데스타운에서 온스페우스 역을 맡은 음유신 엑셀 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음유신 조양반들 시간이 안 늘고. 어우 진짜 동안이셔. 그러니까 동안이야. 너무 동안이야. 우리만 듣나봐. 네네네. 그래도 정말 형이에요. 이분은요 김동현 씨와의 강렬했던 추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와의 강렬했던 추억을 잊지 못한다. 시우민 씨.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강렬함이었나요?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강렬함이었나요? 알고 있어요. 예전에 운동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예. 축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김동현 선수랑 이제 예. 상대편이었는데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리와 다리를 부딪혔는데 제가 다리가 네, 좀 네, 좀 안 좋아졌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다쳤었어요. 아니 엑소의 다리를 아니 사람 좀 그만해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다 탈퇴. 탈퇴하러. 아니 잠깐만 세계적인 다리를 아니 그날 관 그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SNS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공을 차야죠. 제가 보통 뭐 사진이나 영상 뭐 올리면은 댓글이 막 10개 이렇게 달리거든요. 네. 근데 네. 근데 5천 개가 달렸어요. 5천 개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제가 안고선 다 가졌잖아요. 사실 저 그때 제가 축구를 한 게 아니라 격투기를 한 줄 알았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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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야 이건 경찰 오겠는데 이거? 은희 씨 부딪혔을 때 뭐 너무 강렬했어요. 막 거의 쇠파이프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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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레전드 선수구나. 세계 6위. 그래도 제가 그 병원 갔다 왔는데 네. 이제 대기실 앞에 계속 이렇게 네, 서 맞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해 빨리. SS 오 SF 보고 네, 죄송합니다. SF가 왜 나와요? SES. 두 시간 기다려. 두 시간 기다려서 대기실 가서 인사하고 SS 보고 깜짝 놀랐어.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제가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제가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그 이제 축구 근대 시켰어요. 아, 그렇지. 왜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깜짝이야. 맛있게 드시고. 우민 씨 너무 좋아하는 차돌 된장 전골과 함께할 오늘의 가수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폴킴과 함께 대결을 펼칠 노래는 만나볼래요입니다. 만나볼래요. 만나볼래요. 그럼 커피 한잔 할래요. 자 귀를 여시고 다 같이 폴킴은 만나볼래요. 매미킴은 잘 좀 할래요. 제발 예. 으쌰. 내 손 잡아줄래요. 적절한 직접 등기 위에 유머러 스탐으로 실망시키진 않을게요. 오! 오 너무 잘 들려요. 좋습니다. 아 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약간 그때의 축구할 때 그 충격 때문에 근데 그 축구 이후로 좀 청력도 살찌잖아. 아니 그럴 리 청력도 살찌잖아.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다리가 달팽이관에 귀까지 달팽이관에 충격이 좀 필요한 우민 군 갑니다. 슛!
시우민 형 인생 첫 박스 오픈! 40개 듣지 않았을까? 뭐야? 오픈! 40개 듣지 않았을까? 뭐야? 자, 지금 초성은 지금 없고요. 내 손을 잡아줄래요? 축제를 열어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실망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하시길래 계속. 그렇죠. 아, 하길래. 축제가 두 분이 축제 들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나 든 거를 쓱 누가 본 겁니까? 손님 느낌이 살짝 나. 축제 냄새가 좀 많이 나. 완전 들었어요. 들었어요. 완전 들었어요. 둘 다 똑같이요. 홍석 씨. 네. 진짜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요.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 단어를 들은 사람 딱 둘밖에 없는데. 아 좋습니다. 안 빨라요. 왜 이래? 가사 많지 않아요. 아 이 정도면. 와 진짜요? 바로 박수. 이상한데 왜 이래? 아 좋습니다. 원샷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보여 주세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원샷의 주인공은 오픈! 자 글쩍글쩍 하다가 원샷 글쩍글쩍 하다가 원샷 나왔어요. Wait a sec. 자 5 미안해요. 갑자기 급하게 그냥 하네. 그래도 이 와중에 하네세요. 우민 일어나주. 왔나 보다. 내 손 잡아줄래요? 집착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실망시키진 않을게요. 예, 과연 이 노래가 멜로디가 단 하나라도 맞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원곡보다 좋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없어. 이 멜로디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첫 번째 도전 1차 만에 자 역사를 만드나요? 차돌 된장전골 결과는 이거 틀리면 보여주세요. 한 번에 정답을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 해 빼고 전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넉살이 바로 맞춰줬거든요. 저 친구 유명하거든요. 재미없기로. 아 넉살에게도 예. 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음이 뭐야 도대체? 멜로디 들어보세요. 멜로디. 아, 멜로디. 되게 잘 들려. 완전 달랐네. 멀었음이 안 들려. 이거 아예 안 들려.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적절한 집착 특유에는 아예 그냥 아나운서죠. 적절한 집착 특유. 여러분께 함께할 게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동엽신이 사랑하는 게임. 원곡자를 찾아라. 뮤지컬 배우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놀토에서는 또 어떤 퍼포먼스가 준비가 되는지 제가 마이크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두 개나 예, 마이크폰을 준비. 마이크폰 체크 1, 2, 리메이크 가수분 들려 주세요. 야 이건 알아야죠. 홍석 스톱. 홍석 제일 빨랐어요. 호랑나비. 김은국 선배님. 설마 이렇게 쉬운 걸? 실패. 실패. 50% 정답. 야 이게 원곡이 있다고? 50% 정답. 틀려. 진짜? 김은국 선배님 주세요. 자 이게 아니야? 목소리 들어보세요. 지금은 김은국 선배님입니다. 원곡이 따로 있어요. 피오 넉살 힌트입니다. 피오 넉살의 놀토 관계는? 뉴페이스 아니야? 같이 들어온 걸 물어봐요. 뉴페이스. 한해 호랑나비 피와 살. 가수 이름이 피와살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니? 피와살? 피오! 실패! 피오! 신동기! 노래 제목 먼저 해. 실패! 넉살! 넉살! 호랑나비! 김동기! 99.9% 전다. 성만 바꿔요. 성만 바꿔! 성만 바꿔! 홍석! 호랑나비! 신동기! 신동기! 똑같잖아! 실패! 동현! 호랑나비 김동기!
신동기. 보랑나비. 최동기. 보랑나비. 최동기. 실패. 태연. 박동기. 실패. 연동기. 실패. 세동기. 실패. 나래. 나래. 호랑나비 선욱동기. 아, 나 국고동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제갈동기라고 해. 제갈동기라고. 공동기. 실패. 넉살. 왕동기. 실패. 나래. 정동기. 실패. 비호. 장동기. 실패. 유동기. 실패. 황동기. 실패. 조현. 태동기. 실패. 비호. 호랑나비 주동기. 호석. 타입. 비동기. 자, 타입. 이렇게 해서 계속 갈게요. 네. 이렇게 파도 타기로 계속 갑니다. 세훈. 호랑나비 조동기. 실패. 표동기. 실패. 주동기. 실패. 호랑나비 상동기. 실패. 호랑나비 대동기. 실패. 호랑나비 이동기. 정답. 오, 오, 오?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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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아, 말도 안 돼. 왜 대상을 못 상하냐? 대상을 못 상하냐? 이가 안 나갔다고? 잘한다. 유머러스하다. 유머러스. 오호. 유머러스. 성공. 아, 잘하네. 자, 오늘 하우스 파티를 이끌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집 앨범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남자들입니다. 지구촌의 슈퍼스타 슈퍼 주니어. 신발들이 화려하다. 오오오오오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춤추는 거야? 하우스 파티. Let's go. 갑니다. 갈까요? 갑니다. 볼륨 업. 볼륨 업. Let's go. 은혁이 다 맞춥니다. 패널 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 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놀토의 가족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슈퍼주니어 댄싱 머신 은혁. 어, 환영합니다. 뭐야? 어, 목걸이, 목걸이. 금이에요? 순금? 아니요, 7이에요. 7. 아, 7. 아, 금이에요. 자, 계속해서 슈퍼주니어 댄스 신동. 신동! 또 나오고 싶어서 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너무 경기한다, 경기한다. 이거 안 좋아하지 않아? 경기해. 안 돼. 야, 조남지대보다 웃겨, 조남지대보다. 슈퍼주니어가 이제 드디어 10집이 나왔습니다. 가수에게 10집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앨범인 것 같은데 저희 앨범 홍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앨범 홍보는 이특시 담당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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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색깔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색깔이. 색깔이요? 네. 색깔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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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이 종류별로 나와요. 네. 저희가 말이죠 뭐 여기서 앨범 뭐 얘기 좀 더 한다고 해서 앨범이 사실 뭐 더 팔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지금 바로 잘하네. 그렇죠. 여기서 저희는 뭐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네. 앨범 홍보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죠? 안 해도 되죠? 네네네. 네. 그냥 뭐 끝나고 뮤직비디오나 그냥 간단하게 좀 틀어주시면. 네. 진짜 네.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인터뷰로 살짝 들어갈게요. 인터뷰로. 어, 예. 예. 은혁 씨. 네. 어느덧 이제 놀토의 세 번째 출연인데요. 네.
지난번 출연 때 난 네. 가족은 좀 부담스럽다. 아, 예, 그냥 옆집 사람 취급을 좀 해달라 네. 라면서 가족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아.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 이 의사를 철회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고심 끝에 예. 이제는 좀 가족이 돼보고 싶다. 오. 네. 가족. 왜냐면 제가 그 지난번 그 출연 때 네. 도너츠가 나왔었거든요. 도너츠 나왔었어요. 제가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그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오 진짜? 자주 사 먹었어요. 네. 이 정도면 가족이다. 그럼요.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또 세 번째 출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놀토엔 사공이 너무 많다.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아, 없어도 될 출연자분들이 조금. 아니, 눈 마주쳤어. 없어도. 어, 이태 씨. 좀 줄여라. 무서운 말씀. 무서운 말이다, 무서운 단어야.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구조 조정을 중간에 한번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공이 줄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공은 줄지 않고 오히려 약간 좀 더 불어난 느낌이야. 네. 이게 점점 길어져. 이 이러다가 동그랗게 만들겠어요. 만나 저쪽에서 만나서 이제 홍식당에서 만나서 옆에서 만나고 좋지 좋지. 그렇게 불릴 거면 제자리 하나 정도는 이제 주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자 우리 그 놀토의 첫 출연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신동 씨가 와 주셨는데 신동 씨는 뭐. 듣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어떤 노래가 나올지 미리미리 예상해서 미리미리 미리뽕을 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미리뽕이 제 전문이죠. 네, 아무래도 제가 현직 뮤직비디오 감독 그리고 또 웹 예능 PD 앤 작가로 또 활동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제작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놀토를 대충 보면 일단은 나온 게스트와 연관된 사람 노래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뭐 같은 그 사람의 유닛 멤버라든가 내지는 그 사람과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노래나 랩이 있는 노래를 최대한 찾으려고 해요. 그 랩이 없으면 피처링으로 랩이 있는 사람 부분을 써서 우와! 귀신이다 귀신! 대박이야! 성공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속해 있지 않은 유닛이나 다른 멤버들의 노래들을 네. 제가 혹시나 찾아볼까 염려하셨겠지만 전 절대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실제로 여기서 듣고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마인드. 굳이. 그러면 오늘은 약간 좀 연동이 된 노래 어떤 노래 좀 예상을 합니까? 조금 예상을 한다면은 규현 씨나 규현이 노래는 이게 있어. 듣고 왔어요 그 노래? 아니요 안 듣고 왔죠. 분량 때문에. 오 근데 되게 날카로워서 막 완전히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는데 그냥 결론은. 그냥 게으른 친구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 저희 노래 좀 전 앨범만 틀어줘도 전 잘 몰라요. 전 오로지 분량. 자, 두 분의 분량 활약을 네.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오늘 함께 할 게임은 간식 게임. 나의 시간 매우 좋아하는 춤추는 거 간식 게임. 춤추는 거야? 뭐야? 뭐야? 그럼? 노래방? 노래방 반주 키! 자 일어나 주시면 합니다. 일어나 주시면 합니다. 노래 제목 맞춰.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가수 제목 다 맞춰야 돼. 자 잠시 후에 다양한 장르의 곡이 재밌겠다. 가사 없이 노래방 반주로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뭔지 알겠다 하면 가수와 곡명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장르 나오면 되지 뭐.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음악 플레이. 플레이.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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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쉽잖아. 아 이거 대박. 쓰리! 근데 최고 원! H.O.T의 We Are The Future. 아 이거 내가 아, 진짜 유일한... 정답! 쉽지 않은데 이거는. 아 진짜? 볼륨업! 볼륨업! 아니야. 가자 가자 신동 가자! 오호! 오! 미쳤어! 미쳤어!
거기서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이것 좀. 이것 좀 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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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와. 와 이거 어, 신나는데? 엄청 신나. 아 BPM 좋은데. 어. 아 BPM 좋아. 알아. 맞다. 어 이 노래 아는 노래인데. 아 그래. 은영. 임창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전화. 와, 진짜 예. 이 정도면 실패 아닌가? 아니, 네? 음료는 실패예요. 음료는 실패예요. 아니, 이게 춤이 없잖아. 왜냐면 이게 저희가 실력에 따라서 지금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음역인데. 어, 그러면 그거 돼요? 다른 노래 맞췄을 때 예. 내가 퍼포먼스 괜찮겠다 싶으면 나와서. 만약에 뛰쳐나오면 저 인정해 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오! 음악.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아리에프, 아리에프. 플레이! 아리에프. 그럴싸한데? 아직 반대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거야, 자요. 10, 9, 이거 준비. 10. 갈라줘, 갈라줘. 제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프를 뛰면서 헤이 이게 돼야 되는데 밀면서 나와 이렇게. 이게 타이밍 맞추려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아 진짜 좋아. 아이돌이 어려워. 은영과 신동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게 대박이야. 앞에 이렇게 깔아야 돼.